매달 한 75만 원까지는 세액 공제가 가능해진 것인데 이 돈으로 만약에 좀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? 1억 2천만 원 되더라고요. 수익률이 60%. 수익률 60%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면 당장 하겠어요. 10년이면요 수익률이 더 커집니다. 원금은 1억 5천 들어갔는데 이게 3억 5천 됐으니까 수익률이 130% 난 겁니다. 14억 7천만 원이 되고 큰 돈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. 계좌는요 연금저축 계좌와 다른 점이 좀 단기간에 돈을 모을 때 적절합니다. 연금저축 계좌는 55세 이전에 꺼냈으면은 그 세액공제 받았던 혜택을 다 토해내야 돼요. 앞서서도 뭐 IRP라든지 뭐 그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올해부터 이제 900만 원으로 확대가 됐어요. 즉 매달 한 75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가 가능해진 것인데 이 돈으로 만약에 좀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? 사실 이 퇴직연금 그다음에 퇴직연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그 연금 저축계좌 그다음에 IRP 이 두 개를 포함하는 연금 계좌라고 부르는 이 개념이거든요. 이 두 개 합산해서 900만 원까지. 그 전에 좀 까다로웠어요. 어떤 사람은 700만 원까지고 어떤 사람은 뭐 900만 원까지고 또 뭐 세액 공제율도 연봉이 5,500을 넘느냐 또는 그 이하냐 뭐 이것 따라 가지고 또 세액 공제율도 다르고 이런 복잡한 구조로 돼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아무튼 그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한 돈은 그 나이나 또는 연봉에 관계없이 다 900만 원으로 통일해야죠. 굉장히 좋은,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퇴직연금, 퇴직계좌, 그 다음에 연금계좌가 사실상 그 인출 전략에서도 굉장히 좋은 이 회피 방안이 되고, 그 다음에 좋은 인출, 그 효율적인 인출 전략이 되는데, 그거 외에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사실은 적립시기, 우리가, 저는 사실 50이라고 하시더라도 퇴직할 때까지는 10년이 남으신 거잖아요. 그래서 월급 받는 동안은 저는 이런 그 세액공제 받는 계좌를 잘 활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세액공제뿐만이 아니고요. 이런 계좌 안에서는 그 과세가 되지 않는다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이게 활용도가 높은데 만약에 제가 뭐 지금부터라도 월 75만 원씩 그러면 1년에 900만 원 되잖아요. 이것을 투자를 한다고 하면요. 먼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제가 뭐 아주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기 전에 이런 큰 그림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자율이라고 하는 게 지금 높아졌다고 하지만 제가 보니까 지금 시중은행 이자율이 수신 이자율이죠. 우리가 맡기고 받는 이자율이 한 3%대 후반 정도더라고요. 뭐 물론 예전에 뭐 1.5% 이런 시절에 비하면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. 물가상승률은 더 높아요. 네. 작년에서 올해 물가상승률이 5%였거든요.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이자율이 물가상승률을 지금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. 저금리 시대도 아닌데. 근데 항상 제가 보니까요, 은행 수신이자율은 물가상승률을 잘 못 따라가더라고요. 특수한 경우 빼놓고는 물가상승률보다 낮더라고요. 우리는 항상 이 물가상승률을 뺀 수익률이 나의 수익률이라고 봐야 되거든요. 아무리 높은 이자율이라고 해도 물가상승률이 그 이상이라고 하면 사실은 나는 계속 잃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항상 이걸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되는데, 그렇다고 금리라고 하는 게 내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결정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또는 시장이 결정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수익률을 물가상승보다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론 투자라는 게 무섭습니다. 그럼 내가 다 책임져야 되거든요.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. 제가 이런 큰 그림을 말씀드린 상태에서 뭐 흔히 아시는 그 복리의 법칙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제가 간단한 계산 한번 해봤는데요. 우리가 75만 원씩, 그러니까 1년에 900만 원이잖아요. 이것을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계좌에 집어넣으면요. 바로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세액공제율이 조금 차이 납니다만 연봉이 5,500 이하이신 분들은 16.5%를 환급을 받아서 세액공제를 받아서 900만 원이 아니고 148만 원 정도를 돌려받아서요. 내 돈은 사실은 752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. 그러면 752만 원이 그러면 얼마나 빨리 불어나느냐. 내 돈은 752만 원밖에 안 들어갔지만 정부에서 148만 원을 더 합쳐주기 때문에 실제는 900만 원이 들어간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.
1년 투자 수익률을 앞으로 한 6% 정도 내가 낼 수 있다. 물가 상승보다 조금 높은 거죠. 네, 그렇게 가정하고 10년 동안 매년 900만 원 넣었다고 하면요. 10년 후에 1억 2천만 원 되더라고요.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752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10년 동안 원금은 7,520만 원이거든요. 이걸로 보면은 7,520만 원이 10년 만에 1억 2천 원이 됐으니까 수익률이 60%. 뭐 10년 동안 수익률 60%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면 당장 하겠어요. 20년이면요 수익률이 더 커집니다. 20년이면은 이 1년에 752만 원씩 들어간 게 3억 5천만 원이 되더라고요. 6% 수익률이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원금은 1억 5천 들어갔는데 이게 3억 5천 됐으니까 230% 된 거죠. 그리고 230%면은 100을 빼면은 수익률이 130% 난 겁니다. 30년에 7억 5천만 원이 됩니다. 그러면 원금이 2억 2,500만 원이었으니까 330% 된 겁니다. 이런 계산이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물가 상승률보다 1% 2% 또는 물가 상승률의 한 뭐 두 배, 뭐 그건 사람마다 사람의 그 배짱이라 그럴까요? 다른 건데요.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글쎄요, 보세요. 매년 연금 저축에 또는 IRP에 열심히 다 한도만큼 채우시면은 30년에 7억 5천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40년에 14억 7천만 원이 되고 이런 그 큰 돈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한 번에 어떻게 단기간에 저도 한 두 배 되고 세 배 되고 이런 투자를 많이 찾아봤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. 쉽지 않죠. 그래서 막상 하면 또 그게 안 되고 또. 예, 맞습니다. 아주 얄밉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게 확실히 좀 시간이 이 복리 효과를 반영을 해서 벌어주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투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해주신 거 보니까 사실 한 20년 정도? 그 정도 계속 꾸준히 끌고 가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700 얼마? 이게 뭐 1년간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세액 공제라든지 그걸 반영을 해서 확보할 수 있는 돈인데 이게 꾸준히 모이면 정말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뮬레이션 결과를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뭐 빨리 하면 좋겠죠. 그리고 주식 거래는 ISA 계좌에서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? ISA 계좌가 지금 현재 세제로 보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연금 계좌 있잖아요. 뭐 IRP 그다음에 연금 저축 이런 계좌를 말하는데 그것보다 세제 혜택이 더 그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어떤 거를 먼저 선택하느냐 이 상대 비교의 측면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저는 그 연금 계좌가 더 낫다고 보거든요. 하지만 제가 이 책에서 ISA 계좌도 잘 활용하셔라 말씀드린 게 첫째 ISA 계좌는요 연금저축 계좌와 다른 점이 좀 단기간에 돈을 모을 때 적절합니다. 연금저축 계좌는 55세 이전에 꺼냈으면은 그 세액공제 받았던 혜택을 다 토해내야 돼요. 근데 ISA 계좌는 3년만 유지하면 됩니다. 그러니까 상당히 더 단기적으로 어떤 목표 자금을 모을 때 적절한 방법이죠. 또 하나는요 우리나라 주식의 그 양도 차익이 과세가 안 되는 건 알고 계시죠? 네네. 예. 사실은 저도 주식들 선호하는 이유가 이게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. 예. 주식을 좋아하는 게 이 배짱이 좋아서 보통 이제 그 리스크를 즐기는 분들이 주식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세금 측면에서도 세금이 15.4%잖아요. 맞아요. 그게 없으니까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. 그래서, 저는 그래서 주식을 선호하는 건데 이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. 맞아요.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 ISA 계좌 내에서 운영하는 주식은 직접 투자도 가능하거든요. 맞아요. 그 안에 있는 동안에 생기는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. 이런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세제 변화를 잘 유념해 주셨다가 뭐 금융투자 소득세를 시행한다거나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겠다거나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 재빨리 만드셔서. 아니면 미리 만드셔도 좋습니다. 왜냐면 1년에 2천만 원만 넣을 수 있거든요. 최대 한도, 넣을 수 있는 한도가 2천만 원이기 때문에, 이게 3년에서 5년,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지만 5년까지도 유지할 수 있거든요. 5년이면 2천만 원 곱하기 5년 하면 1억까지. 1억까지의 자금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과세가, 그 세제가 바뀐다고 하더라도
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물지 않으니까. 1억의 양도차익이 굉장히 클 수도 있잖아요. 주식 그렇죠. 같은 경우는. 네. 네. 거기서 15.4% 아끼실 수 있으니까 ISK 계좌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다. 네.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.